세시 봄 오렌지 섬유질의 상큼한 느낌 오렌지를 마시는 생생한 기분 섬유질이 들어있는 100% 오렌지 주스 오타 세시 봄 참 별난 주스 다 보겠네 로렌스 예물시계 소중한 만남을 위해 영원한 사랑을 위해 로렌스 예물시계 SBS 뉴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재산 등록이 어제로 마감됐습니다. 내무부 집계를 보면 지금까지 총 등록 대상자 8,095명 가운데 8,062명의 등록을 마쳐 99.6%의 등록률이 되었습니다. 내무부는 또 재산 등록 기간 중에 일부 공직자들이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사퇴한 공직자는 서울 종로구의회 진기식 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 14명과 유관단체 직원 3명, 그리고 공무원 1명 등 18명입니다. 이들의 등록 대상은 자치단체별 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한 달 이내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제 재산 등록이 마감된 지방 공직자 가운데서도 재력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또한 대의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의회 의원 가운데는 오경석 서울시의회 의원이 330억 원을 등록한 것을 비롯해 40여 명의 공직자가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의회 의장들의 경우는 신상결 인천시의회 의장이 154억 원, 백찬현 서울시의회 의장이 141억 원으로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등록했습니다. 시도지사 가운데는 이우희 대구시장이 15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명철 대전시장이 14억 2천만 원, 이원종 서울시장이 12억 원의 재산을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재력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지방 공직자들의 등록 대상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벌써부터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37회 세계 양궁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의 박경모가 세계대회사상 처음으로 남자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며 우리 선수단에 두 번째 금메달을 안겨줬습니다. 터키 안텔레에서 권정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여자 양궁의 그늘에 가려져 왔던 우리나라 남자 양궁이 마침내 세계대회에서 애국가를 불려 퍼지게 했습니다. 대구를 이룬 주인공은 충북 상고 3년생인 박경모였습니다. 박경모는 32강전에서 핀란드의 코이 콜라이넨과 113대 113 동점을 쏜 뒤 주도패에서 이겨 안신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목표 발견! 압사! 속쓰림, 위협, 위통의 갤포스! 결과 좋음! 역시 갤포스! 정재준 좋아요! 갤포스!
어머, 벌써 다 됐어요? 괜찮다. 여보세요? 어, 나야, 나. 잘 있었어? 야, 너 사람 시체가 며칠 만에 썩는지 알아? 야, 그런 것도 정확하게 모르냐? 대학 나온 여자가? 어, 농담이고. 그래. 그건 그렇고, 내일 저녁 때 시간 돼? 아니, 뭐, 그냥. 볼링이나 치러 가지 뭐. 방배등이 제일 나. 그래. 나 지금 퇴근하거든. 이따가 집으로 전화해. 나 집에 있을게. 이래. 알았어? 어? 뭐라고? 그래, 알았어. 알았어. 어디가 고장인지 모르겠고요. 현대 아파트 쪽으로 꺾어지는 도로요. 예. 나야 뭐 많이 보이니까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견인차나 빨리 보내주세요. 예. 얼마죠, 근데?
세상은 넓어. 난 달라질 거야. 황금빛 홍채의 나라. 경기 회복의 장애 요인 제거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소비 수준의 둔화와 기업의 설비 투자 기피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경제 장관들은 기업인을 직접 만나 정부 정책을 잘 설명하고 투자를 독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신부총리는 경제 활성화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므로 지속적인 정비 점검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은 과감히 보완해 나가되 전체 경제계획의 골격은 그대로 지속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산업재해 근로자가 귀갓길에 사업주를 폭행해서 구속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봉천동 현대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동성금속 근로자 윤재혁 씨가 귀가하던 같은 회사 사장 이동성 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고 체포를 했습니다. 범행 전날 작업 중 일어난 사고로 손가락을 잃은 윤 씨는 술에 몹시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손가락을 몸에 지닌 채 범행 장소인 현대아파트 쪽으로 갔으나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범인 윤 씨는 범행 장소에서 불과 10여 분 거리에 있는 봉천 8동 셋방에서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주암댐이 관할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수질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수지 곳곳에 검은 기름 덩어리와 떼죽음 당한 물고기들이 떠오른 가운데 환경청은 뒤늦게 현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일단 지난해 건립된 인근 정유공장과 건축공사장들이 각종 폐유 찌꺼기와 폐기물들을 마구 배출해서 급격한 오염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첫 번째 그 실사 영화 연출자. 1993년에 촬영하고 94년도에 이제 후반 작업을 거쳐서 완성된 이 백색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제목 백색인, 화이트맨이라고 이제 어설픈 영화 제목이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그 화이트 칼라, 도시에 세련된 화이트 칼라 노동자 집단을 일컫는 여피족이란 말들도 처음 생겨나고 할 시점인데요. 여피족 주인공, 화이트 칼라 주인공의 얘기이면서 동시에 멀고도 가까운, 또 가까워지기 힘든 그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의 이야기를 해보자 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길에서 잘린 손가락을 줍는다라는 좀 기이한 아이디어를 듣고 제가 매혹이 돼서 그 아이디어를 출발점으로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시나리오를 쓰고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영화입니다. 시각적으로 그 빈부격차가 딱 보이는 거죠. 그 언덕의 정상에 높은 바벨탑처럼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그 아파트 주변은 여전히 산동네. 특히 이제 주인공이 다가용 차가 고장이 나서 직접 언덕을 걸어 올라가서 그 가난한 산동네를 직접 통과해서 아파트까지 가는 중요한 씬이 있어요. 영화 중후반부에 일시적으로 이제 영화 로드무비가 되는데 기생충에서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이동이었다면 여기서 이제 산동네를 관통해서 위로 자기의 고급 아파트가 있는 위로 올라가는 여정을 이제 주인공이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로케이션과 시각적인 공간 묘사 등이 사실은 이제 영화의 전체 주제 내지는 스토리와 직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